여러분, 파닥파닥 철웅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를 생각을 했는데 요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제주도에 오시면 고등어회를 잘 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활고등어회를 어떻게 하면 택배를 통해서 일반 소비자분들한테 맛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한번 제가 자체적으로 테스트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만히 있을 때 딱 320g 요만한 사이즈가 간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손질을 한번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질은 어떻게 하냐면, 자, 바로 잘라줍니다. 네, 이렇게 피가 흘러나가죠? 피를 풀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잘라줍니다. 배를 잘라서 내장 부분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됐죠? 다른 한쪽만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이 됐고, 네,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됐을 때, 자, 이제 고등어가 날뛸 수가 있어서 신경을 한번 제거해 줍니다. 신경을 제거해 주고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지느러미를 손질을 해야 되거든요. 지느러미를 손질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쪽에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포를 뜰 때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껍데기를 벗길 때 힘든데 이쪽을 먼저 제거해주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위쪽 지느러미랑 그 다음에 밑에 쪽 꼬리 쪽 지느러미를 손질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고등어한테는요 이 비닐과 껍질이 있어요. 이 껍질에 비닐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 점액질이 나오거든요. 점액질이. 그래서 요거를 벗겨줘야 됩니다. 벗겨줘야 이제 횟감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껍질 벗기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끝부분을 살짝 벗겨주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살짝 벗겨주시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잡고, 여기 비닐이 좀 나왔죠? 여기를 잡고 이렇게 뜯어줍니다. 쭉 뜯어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빛깔이 나오게 되는 거죠. 껍질을 끝까지 완전하게 벗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도 완전히 깔끔하게 벗겨줍니다. 자, 나머지 한 마리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껍질 잡고 쭉 당겨주세요. 당기실 때 손으로 살짝 잡고 엄지로 잡아줘요. 왜냐면 살이 같이 뜯겨져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뜯겨 나가지 않게끔 엄지로 잘 잡아주시면서
껍질을 벗겨주는 겁니다. 자, 반대 쪽도. 자, 이제 예, 고등어를 포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고등어 포를 떠볼 건데요. 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뼈랑 같이 잘 보이게끔 이렇게 포를 떠주시고요. 자, 이렇게 포를 떠줍니다. 포를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포뜨기가 완성됐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회로 먹을 수 있게 더 또 손질을 해야 돼요. 여기 갈비뼈 제거하고요. 또 저희만의 비법인 가운데 있는 가시도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찍고 있었구나. 자, 이렇게 가운데 갈비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갈비뼈가 있죠. 갈비뼈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고등어에 이렇게 가운데 가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가시가 저희가 고등어를 이렇게 잘랐을 때 고등어가 그 잔가시들이 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먹을 때 좀 불편함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 요거는 정말 다른 업자분들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운데를 살짝 하고요, 절반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가시를 살짝 끊습니다.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서 도려내면, 자, 이렇게 가시가 남아있죠. 가시의 절반 부분만 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 가시가 조금 있긴 한데 요 정도는 사실 먹었을 때 거부감이 별로 없으세요. 이렇게. 자, 나머지도 똑같이. 자, 이렇게 지금 회 드시기 바로 직전까지 손질은 완료가 됐습니다. 가운데 가시가 없어서 드시기 불편함이 없고 한데, 자, 이거를 이제 택배를 보낼 건데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이 고등어를 어떻게 포장을 할 거냐 지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일반 진공 비닐에 용기에다가 넣어서 진공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지금 저희는 요거, 자, 이게 스킨 포장기 용기인데요, 이걸 나중에 어떤 식으로 진공할지 보시면, 아, 얘가 진공 비닐이 아닌 일반 진공 포장이 아니라 요걸 선택한 이유가 있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전 영상에도 한번 알려드렸었는데요, 일반 진공 포장기는 압축력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냉동된 수산물을 압축했을 때는 효율이 좋은데, 이렇게 일반 살이 무르다고 할까요, 이제 잡으면 뭉개질 수 있잖아요. 그 일반 우리가 먹는 회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에는 압축력이 세서 진공률을 엄청나게 세게 하면 살이 문드러집니다. 뭐 다만 두꺼운 필릿이나 이런 경우에는 괜찮긴 한데요, 특히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요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살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서 진공 포장을 한다 그러면 살이 압축돼서 형태가 이상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킨 포장기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또 요걸 씁니다. 자, 요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여기 준비된 게 이게 숙성 시트지예요. 여기 반짝반짝한 면이 있고 뒷부분에는 부직포 면이 있는데, 얘가 이 맨질맨질한 부분이
고등어의 안 좋은 것들을 흡수하면서 그 수분기와 기름기를 보존을 해줍니다. 그래서 숙성회를 파는 곳에 가면 요게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밑에다 깔고 고등어를 얹은 다음에 진공 포장을 할 거거든요. 스킨 포장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요런 모양으로 갈 겁니다. 여기다가 고등어를 얹을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제가 테스트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고등어를 지금 바로 썰면 먹을 수 있는 상태거든요. 요거를 그대로 필렛 형태로 보내는 거랑,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고등어를 써는 게, 그러니까 사시미처럼 써는 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썰어서도 한번 보내는 거를 해볼 텐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는요 여기다 그대로 살이 이렇게 가게끔 놉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갈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썰어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고등어를 회 먹을 때 가장 많이 이렇게 썹니다. 자, 이렇게 썰어 주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옮겨서 여기다가 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친구도 그대로. 자, 요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다 썰어서. 그래서 썰어서 진공 포장, 스킨 진공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킨 포장기 한번. 이렇게 스킨 포장이 되었습니다. 원형 그대로 가깝죠? 이렇게 얘도 썰린 상태인데 원형 그대로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이거를 택배 보내는 걸로 가정하에 똑같이 포장을 해서 다음날 체크를 하는 걸로 실험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받아왔을 때 과연 회로 먹을 만은 한지, 특히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요 빨간 부분 있죠. 빨간 부분이 갈변이 일어나요. 신선도가 안 좋으면, 또 산소랑 접촉이 잘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갈변 상황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택배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은박 보냉백에다가 얘를 넣고 넣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팩을 넣어줍니다. 아이스팩을 넣어주고요. 자, 요즘에 날씨가 좀 더워서 아이스팩을 3개 넣는 걸로 가정을 할게요. 여기에 뭐라고 적을 거냐면요, 고등어. 활고등어 테스트. 활고등어 테스트. 지금 시간이 6시 57분입니다. 4월 18일이고요. 4월 18일 6시 57분. 썬 거. 자, 이렇게 적었고요. 활 고등어 테스트 4월 18일 6시 57분 펠렛.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야외에다가 두겠습니다. 계단 밑이고요. 계단 밑에 그냥 바깥쪽에 꺼내 놓겠습니다. 더울 때 더운 일반 택배가 보내지는 상황보다 좀 더 가혹한 환경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관찰을 하고 싶거든요. 자, 이렇게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일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고등어를 활고등어를 필렛과 썰어진 형태로 스킨 진공 포장을 하고 일반적으로 택배를 보내는 것과 똑같은 상황으로 한번 연출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 제가 이걸 까볼 텐데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궁금하니까 한번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